everyone. This is Emma Teacher from Reading Town.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토픽은요. Pure substances and mixtures. What's the difference?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pure substances. Pure이라는 거는 순수한이에요. 여러분, 순수한, pure. 오케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다는 뜻인데 pure substances라고 하면은 물질이에요. Substances, 물질. 그러면 순수한 물질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nd mixture. Mixture라는 건 혼합물이죠. 그럼 믹스하다라고 하잖아요. 믹스, 섞으다. Mixture이 되면은 그거의 noun, 명사가 돼서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순수한 물질과 혼합물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거예요. Right? Look at the picture. 자, 여기서 딱 예문이 나왔네요. 얘가 나왔죠. Example이. 자, pure substance 하면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건 뭐예요? 초콜릿 아니에요. 이거는 gold. 금이에요, 금. 그쵸? 금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이에요. 금. gold, right? 그렇기 때문에 gold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인데 트레일 믹스라는 휴대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등산 갈 때나 이럴 때 우리가 먹는 그런 콩이랑 뭐 과일이랑 말린 것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러한 것들 오늘 배울 토픽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골드, 금속이랑 그 다음에 휴대식품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별로 읽어봐요. Okay. Scientists classify matter into two parts. Pure substances and mixtures. Pure substances such as gold, salt, or oxygen gas only have one type of particle. They cannot be separated because they have the same properties in them. However, mixtures have two or more pure particles in them. They can be liquid, solid, or gases. Examples of mixtures are trail mix and concrete. 자, 여기까지 스토리였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문장별로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봐요. 자, 처음에 뭐라고 했죠? Scientists classify matter into two parts. 자, 이 말은요. 과학자들은 분류를 했대요. classify, 분류를 했는데 뭐를요? 물질, matter를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물질이라는 거는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데스크가 될 수 있겠고요. 책상, 뭐가 있을까요? 물, 뭐 사이다 이러한 것들, 이런 사물들. 사물들의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눴대요. 하나는 뭐예요? pure substances, 아까 말했죠? 순수 물질, 순수한 물질, 그리고 and mixture, 혼합물. 아, 안 섞인 것과 섞인 걸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그 뜻입니다. 다음, pure substances. 자, 아까 말했죠? 순수한 물질, 뭐가 있죠? such as gold, salt, or oxygen gas.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이 나왔죠? gold. 금이죠. salt, 소금이죠. oxygen gas, 자, oxygen gas는 뭐예요? 산소가스죠. 그쵸?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섞인 게 아니죠. 소금 먹을 때 짜잖아요. 소금은 섞이지가 않으니까 짜죠. 그쵸? gold은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으니까 금메달할 때 그 금을 받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산소가스, 산소가스도 산소만 있는 거죠. 산소, 산소라는 그 가스만 있다라는 것이 산소가스죠. 그래서 그들은 only have one type of particle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particle이 뭐예요? 자, particle. particle이라는 거는요, 아주 작은 거예요.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아주 작은 겁니다. 자, 그 particle이 우리가 조각 또는 입자라고 불러요. 그 작은 입자들이 only one type. 한 종류로 있답니다. 아, 한마디로 금이나 소금이나 산소가스 같은 거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하나의 아주 작은 조각들, 그 타입으로만 종종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뜻이고요. 자,
They cannot be separated. 아, 그 아까 말했던 소금이나 가스나 그 금 같은 것들은요, cannot be separated. 갈라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요? Because they have the same properties in them. Same properties. 자, property라는 것은 여러분, 특성, 특징, 뭐 성질 이 뜻이에요. 각각의 금이나 소금이나 그리고 그 옥시젠 가스, 그 산소가스들은요, 각각의 그 똑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특성, 그쵸? 하나로 이루어졌으니까, 그쵸? 왜냐면 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파티클, one type of particle만 있기 때문에 금의 그 특성이 똑같고요. 그리고 그 oxygen gas, 그 산소가스도 하나의 특성만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However, 그러나 mixtures have two or more pure particles in them. 믹스처는요, 여러분,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면 섞인 거죠. 그러면은 두 개가 섞일 수도 있고요. Or more, 세 개 이상이 섞일 수도 있다는 게 믹스처이겠죠. 다음. They can be. 그들은 뭐가 될 수 있겠죠? Liquid. 아, 액체가 될 수 있죠. 또 뭐가 돼요? Solid. 아, 고체가 될 수 있겠죠. Or gases. 어머, 가스. 가스가 될 수 있겠죠? 기체를 부르죠, 우리가. 액체, 고체, gases. 그렇게 기체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Examples of mixtures are trail mix and concrete. Okay. 자, 여러분, 여기서 trail mix라는 거는요, 선생님 사진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trail mix예요. 여기에 콩도 있고요, 초콜릿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섞였죠. 과일도 있어요. 건포도. 이렇게 섞인 것들을 굳혀가지고 이렇게 휴대식품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게 있거든요. 이런 거를 먹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트레일러 믹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산 갈 때도 쓰고 뭐 운동한 다음에 간식용으로도 먹고 이런 거거든요. 섞인 거잖아요. 섞였으니까 우리가 트레일러 믹스, 휴대식품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믹스처가 되고요. 또는 콘크리트. 여러분, 콘크리트는 언제 써요? 빌딩 만들어진 거를 보면은요, 그것들을 우리가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 콘크리트는 하나의 순수 물질이 아니에요.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인 것을 막 가지고 콘크리트를 부르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빌딩을 짓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혼합물의 예문은 이렇게 트레일 믹스, 아까 말했던 그 과자들 또는 콘크리트, 이러한 종류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섞인 것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스토리 읽어봤으니까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봐요. Number one, fill in the blanks after you read the article.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나왔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Trail mix라고 부르죠. Trail mix, 섞인 거. 이거 믹스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믹스처. 그러면 pure substance는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온 거죠? 이렇게 딱 한 종류만 나와 있는 거, 한 종류의 particle, 그쵸? 자, A. Scientists matter into two parts. 자, scientists냐 matter. 물질을요, 두 개로 나눴죠. 두 가지 종류로. 나누다라는 단어, C로 시작하는 단어였는데요. 어떻게 부르죠? C로 시작하는 거. classify. 오케이. 분류하다를 우리가 classify라고 합니다. B. They cannot be because they have the same properties in them. 여기를 보세요. 하나의 성질로 되어 있죠? 이러한 그 순수 물질들은요. 그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다. 나누다 라는 단어 우리가 뭐였죠? S로 시작하는 거. separated. Okay. separated. Alright. 나눌 수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C. However, 그러나 mixtures have two or more particles in them. 자, 아까 말했던 이런 혼합물들은요, 두 개 또는 두 가지 더 이상의 이러한 particle, 입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뭐였죠? Pure. 하나의 그 particle 있어요. 순수한 particle인데 이것들이 다 섞이고 하니까 믹스처가 됐다라는 거죠. 다음.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문장에 알맞는 문법을 한번 살펴봐요. A. Pure substances such as gold, salt, oxygen gas only having one type of particle. 자, 여기 문장에서는요, 일단 주어, subject가 뭐예요? Pure substances죠. 자, 순수한 물질들이에요. 순수한 물질들은 어떤 거래요? 골드나 금이나 salt,
소금이나 아니면 옥시즌 게스 이러한 산소는요 only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어가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substances잖아 그쵸 substances 그쵸 s가 들어갔네요 여러 개면은요 선생님이 동사 뒤에 안 붙이고 s나 es 같은 경우는 3인칭 he, she, is 때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많으면은 정답은 have가 돼야 되겠죠 has라는 거는요 만약에 pure substances가 아니라 여기서 es가 여기서 s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니까 has를 쓸 수 있죠 having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가지고 있다라는 근데 그 뜻은 아니니까 정답은 have가 되는 거겠죠 b they can is be are liquid, solid, or gaseous 라고 나왔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 일단 그들은요 액체, 고체 또는 기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can을 보세요 can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러면은 can 뒤에는 동사 원형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can 동사 원형인 be가 돼야 되겠죠 비동사 can be, alright? 자 다음 C examples of mixtures is being are trail mix and concrete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혼합물의 예물들은 예문 혼합물들의 예를 들어서 예문들을 봤을 때는요 여러 가지가 있죠 examples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examples of mixture인데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혼합물의 예들 examples, s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a처럼 동사의 그 우리가 복수니까 s랑 es를 안는다고 얘기를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동사가 어떤 게 돼야 되겠죠? 복수가 돼야 되니까 are이 돼야 되겠죠. is라는 거는 example이 하나일 때 is라고 쓰는 거고요. being이라는 거는 여기서 한번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are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성분, substances, 그 순수 물질과 혼합물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더 다양한 토픽으로 만나봐요. 바이바이.